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전국적으로 3,69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족 대이동 첫날, 전국 고속도로와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은 귀성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귀성 차량이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도로 상황,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지훈 기자, 정체는 좀 풀렸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실 텐데요. 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 행렬들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낮 한때 제 속도를 못 냈던 것보다는 숨통이 조금 트인 모습입니다. 휴게소에는 낮부터 귀성객뿐 아니라 긴 연휴 기간을 쪼개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도 모여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아, 너무 설레요. 이미 몇 달 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친언니고 약간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여행 가는 건데 연휴가 또 길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 뵙기 전에 또 여행도 갈 수 있고 주말에는 이제 가족들이랑 지금 양재 꽃시장 갔다 오는 길인데 당일에 전주 내려가서 성묘 다녀오려고 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100만 장! 오늘 정체는 잠시 뒤 오후 8시에서 9시쯤 해소될 걸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CCTV 영상을 보면요. 주요 정체 구간인 중부선 여주 분기점이나 서해안선 서평택 부근은 상하행 방향 모두 소통이 원활한 편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광주는 3시간 20분, 강릉은 2시간 50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는 내일 더 꽉 막힐 전망입니다. 절정은 내일 오전 11시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40분, 목포까지는 6시간 50분 예상됩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아플 때 치료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연휴를 맞아서 의료진 부족을 메우겠다며 군의관 250명을 파견했지만 정작 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부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담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순차적으로 파견하기로 한 군의관은 250명입니다. 지난 4일 15명 배치에 이어 9일부터 235명을 차례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 군의관 중 일부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 250명 중 64명이 경험 부족을 이유로 복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전체 파견 군의관 4명 중 1명 꼴입니다. 군의관은 파견됐어요? 군의관들이 복귀하겠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현장에 파견된 군의관들은 응급실 배치를 꺼리고 진료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라도 만일에 그 병원에서 근무가 곤란한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 다른 병원들에 전환은 배치를 검토를 하고 있어서. 복지부는 현재 군의관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출근하지 않은 군의관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직답을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정부가 가동 중인 비상응급 대응 체계는 정말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연휴 첫날 응급실과 동네 병원 상황은 어땠는지 강태훈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문을 연 병원입니다. 대기 환자가 적고 대체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연휴 동안 하루 평균 문을 연다고 밝힌 의료기관은 7,900여 곳입니다. 다만 오늘 문을 연 곳이 2만 7천여 곳으로 가장 많아 붐비지 않았지만 주말 이후 상황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쉬는 날만 쉬고 내일 월요일도 진료하고 수요일도 해요. 근데 아마 그때는 많을 거예요. 환자들도 있고 병원들이 그때 쉬니까요. 부모님 계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여는 병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상황을 보니 병증 환자 등이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중증 환자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거점 지역 응급 의료센터도 14곳을 지정했습니다. 권역 응급 의료센터로 몰리는 중증 응급 환자를 분산해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의료진 피로도가 누적되며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두부 외상 환자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뇌졸중 환자는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의정 사태가 장기화되며 환자 수를 조율하기 위해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과 주요 플랫폼 지도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곁을 맴도는 한 30대 여성이 비선 실세로 지목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쏟아내는 각종 음모론과 선동적 발언이 실은 이 여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TV 대선 토론 당일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트럼프 전용기 안에서 한 여성이 내립니다. 120만 팔로워를 가진 31세의 극우 선동가 로라 루머입니다. 미 매체들은 로라가 IT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가짜 뉴스를 트럼프에게 주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9.11 테러가 미국의 자작극이었다는 음모론자인 로라 루머는 9.11 테러 추모식 당일까지 트럼프와 동행했습니다. 캠프 공식 직함도 없는 비선 실세라는 비판에도 트럼프는 로라를 두둔했습니다. 로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적인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가 토론 중 귀걸이 모양의 이어폰을 사용해 코치를 받았다는 음모론 등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로라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트럼프는 마러라고 자택 행사에 로라를 초대하며 오랜 기간 관계를 쌓았습니다. Laura, how are you? You look so beautiful as always. That's a woman with courage. 트럼프는 뒤늦게 SNS를 통해 로라는 캠프 관계자가 아니며 그녀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미국 매체들은 중도층 포용이 필요한 시점에 극우 표심을 노렸다고 혹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효과가 심상치 않은데 실제로 주요 격전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이솔 기자입니다. 첫 번째 TV 토론 직후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SNS에 올린 지지 글은 하루 만에 천만 건 넘는 호응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And the fact that this is a fan voted award and you voted for this, I appreciate it so much. And if you are over 18, please register to vote for something else. It's very important. 스위프트의 투표 동료는 수만 명의 신규 유권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40만여 명이 스위프트가 공유한 링크를 통해 유권자 등록 사이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 안에 5만 2천여 명의 신규 유권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만 18세 이상의 시민권자가 주정부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지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7곳의 신규 유권자들도 동참했습니다. 핵심 경합주 조지아주에서는 2천여 명이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 대선 당시 바이든이 불과 만 천여 표 차이로 이곳에서 승기를 잡은 걸 감안했을 때 대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민주당은 스위프트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스퀘어와 라스베이거스에선 스위프트의 노래에서 따온 문구로 만든 디지털 선거 광고판이 내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작 북한 김정은이 몸이 달았나 봅니다. 우라늄 생산 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서 러시아 안보수장을 만나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어떻게든 미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벤츠 운전대를 직접 잡고 조수석에 푸틴의 최측근,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태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늦은 시각 활주로에 나가 직접 배웅하는 등 극진히 예우합니다. 쇼이구 동지를 전송하시면서 뜨거운 작별 인사를 나누시고 푸틴 동지의 성과를 추구하는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쇼이구 서기가 온 날은 북한이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날이자 러시아 보스토니치 기지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한 지 딱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노동신문은 자세한 협의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만족스러운 견해 일치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감에 따라서 북한의 무기 이외에도 인력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위협을 끌어올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최근 주체 113년, 올해를 의미하는 숫자가 표기된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발견됐습니다. 북러 밀착 관계가 심화되며 북한이 최근 제조된 북한산 미사일을 러시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명절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은 호두 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두 과자 가격이 휴게소마다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두 배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설 명절 연휴 가장 많이 팔린 휴게소 음식 호두 과자. 아메리카노와 우동, 라면을 모두 앞질렀습니다. 휴게소 왔을 때도 많이 사 먹고 평소에 좀 겨울 같은 데에도 호두과자집 보이면 많이 사 먹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휴게소마다 호두과자 가격과 양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분 거리에 위치한 두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각각 사봤습니다. 네, 두 호두과자의 가격 1,000원 차이입니다. 국산미를 사용한다고 밝힌 이 4,000원짜리 호두과자가 개수도 무게도 더 적었습니다. 1g당 가격으로 따지면 2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3,000원 호두과자라도 휴게소별로 무게는 140에서 210g, 개수는 6개에서 10개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가격이 대충 이 정도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줄은 몰랐어요. 호두과자의 핵심 재료인 호두와 팥을 국산으로 쓰는 곳은 전국 휴게소 중 천안 3거리, 천안 호두 휴게소 두 곳뿐이었습니다. 밀가루와 쌀가루, 잣 등 국산 식자재를 쓰는 휴게소도 8%대에 그쳤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올해 전기차로 귀성하는 분들은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충전기는 여전히 부족한 데다 일부 여객선은 배터리 충전율에 따라 승선을 제한했고 이 지하 주차를 막는 아파트 단지까지 늘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는 고향 가는 길 내내 눈치만 보게 생겼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전기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방향을 꺾어 옆길로 돌아 나옵니다. 외부에서 온 전기차는 지하로 들여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에 찾아올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외부 전기차 주차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전기차주들은 모처럼 찾은 고향집에 차 댈 곳이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또 들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안양시의 이 아파트도 올해부터 전기차는 지상 전용 공간에만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추석 때도 그렇게 주차장을 전기차는 얕은 밖에다 양옆에다가 그렇게 다 대고 있어요. 귀경길 정체도 극심할 전망이라 도로 위에서 배터리가 방전될까 봐 신경도 쓰입니다. 중간에 뭐 다 떨어지면 뭐 와서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올라올 때가 문제인데 관공서나 아니면 그 아파트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걸로 활용해서 충전해서 올라오려고 합니다. 계획적으로 좀 움직여야죠. 전기차 운전자에겐 이번 연휴 막히는 도로 말고도 걱정거리가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추석을 맞아 성묘나 나들이 같은 야외 활동이 늘면서 요즘 벌쏘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맘때면 공격성이 강한 말벌이 극성을 부리곤 하는데 이 말벌을 퇴치하기 위해서 각종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50m 높이에서 대기질을 측정하는 집진기를 살펴보던 중 남성이 벌에 쏘여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긴급 이송을 위해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저랑 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네. 올 들어 8월까지 벌쏘임 사고는 5,054건.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31%가량 늘었습니다. 벌쏘임 사고로 올해만 13명이 숨졌습니다. 공격성이 강해지는 벌 산란기 8월, 9월. 올해 유례없는 무더위로 벌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데다 유충 생존율이 높아져 개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말벌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라서요. 보통 하루에 대여섯 건씩의 이제 벌집 제거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에 맞춰 말벌 퇴치 전용 드론이 개발됐습니다. 소나무에 매달린 커다란 말벌집에 드론이 접근합니다. 턴안을 발사해 벌집에 구멍을 내고 친환경 살충제를 분사합니다. 9월, 10월쯤에 여왕벌들이 많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때 드론을 활용해서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 여왕벌로 인한 또는 유충으로 인한 이러한 제거가 한 99% 이상 제거되지 않습니다. 포획기에 말벌들이 몰려듭니다. 기존 말벌 유인물질에 비해 20배 가까이 효과를 높인 제품입니다. 꿀벌의 냄새를 쫓아 사냥하는 말벌의 습성을 역이용해 꿀벌의 장내 세균을 배양 배합한 게 특징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도로에 귀성객들이 몰리면서 차량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버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서 탑승객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강병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 범퍼와 유리창이 떨어져 나간 시외버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많이. 부상자가 들것에 실려 버스 밖으로 옮겨집니다. 오늘 아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창원으로 향하던 시외버스가 갓길 가드레인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60대 버스기사를 비롯한 3명이 크게 다쳤고 19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버스기사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22톤 대형 화물차가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넘어졌습니다. 엔진이 고장나 멈춘 승합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도로에는 퇴비가 가득하고 뒤따라오던 차들은 제자리에 멈춰섭니다. 사고 수습으로 이 일대 5km 구간에서 3시간 40분 가까이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16톤 적재되고 이제 퇴비가 다량 쏟아진 상황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정체가 후방에 좀 있었죠.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서산에서는 태안으로 여행을 떠나던 일가족이 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약 5m 아래 교차로로 추락해 일가족 3명 중 운전자의 어머니인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전북 무주에서는 SUV가 중앙선을 침범해 우체국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가 났고 60대인 SUV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어젯밤 제주공항이 마비됐습니다. 수상한 비행물체가 발견돼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겁니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지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발 시간이 지났지만 항공기는 떠나지 못합니다. 현재 모든 항공기 입착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항공기의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옆 탑승구에도 비행기가 멈춰 있습니다. 순찰을 하던 경비요원이 미확인 비행물체가 떠 있는 걸 확인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겁니다. 제주공항은 일대를 수색했지만 드론이 발견되지 않자 48분 뒤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이 여파로 항공기 3편이 결항했고 23편이 지연됐습니다. 김포행 항구편들은 이착륙 시간 제한 탓에 인천공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했고 제주로 오던 항공기들이 상공에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활주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이렇게 다시 바닷가 쪽으로 다시 빠져버려요, 비행기가. 그렇게 빙빙 돌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문제가 있구나. 온라인에선 몇십 분간 서 있다 간신히 이루겠다,
김포 대신 인천공항으로 갔다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 각급 시설인 제주공항은 반경 9.3km 이내 지역엔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경고장치도 레이더 같은 것들이 다 설치는 데 있고요. 높은 곳에서 항상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그런 편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근처 해안가에서 행인이 풍등을 날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이 풍등이 비행 물체가 맞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얼마 전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SNS로 은밀히 판매되는 터라 마약 유통책인 이 속칭 드라퍼를 검거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엔 직장을 구하기 힘든 청년들이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서 이 마약 배달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이혜주 기자입니다.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더니 길가 풀숲에 뭔가 툭 던지는 남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배달하는 이른바 드라퍼입니다. 이렇게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떨궈놓고 물건을 배달했음을 증명하는 영상을 찍어 상선에 보고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청년을 유혹하는 드라퍼의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드라퍼로 일하다 2년 전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A씨. 시작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죠. 돈이 없었으니까 그땐 2천만 원 정도는 번 것 같아요. 세 달 정도 지난 뒤엔 직접 판매하고 투약도 하게 됐습니다. 돈이 되니까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판매하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나는 마약을 안 하는데 마약 일을 한다. 이거는 거의 다 99.9%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 한 달 동안 드라퍼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재판 준비 중인 B씨도 처음엔 고액 알바라는 말에 혹했습니다. 누가 지시하고 무엇을 배달하는 건지도 모른 채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누군지도 몰랐고 그냥 하라는 대로 쫓아서 해서 돈이 급해서 했던 것 같아요. 좀 나쁜 거라는 거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텔레그램에는 월 2천만 원 수익 보장이라며 드라퍼를 모집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드라퍼를 하고 싶다고 위장해 마약 조직에 접근해봤습니다. 처음엔 수백만 원 보증금을 요구하다가 보증금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 SNS 아이디 등 정보를 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드라퍼로 일한다고 자백하는 영상, 집을 드나드는 영상도 촬영하라고 요구합니다. 마약 내가 가지고 튀었다. 이러면은 경찰에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함부로 도망가고 가진 못하죠. 빠르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드라퍼로 뛰어듭니다. 대부분이 20대의 어린 사람들이에요. 사회 초년생들은 당장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하거든요. 드라퍼는 죄질에 따라 최소 5년 이하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형입니다. 사건 현장 360 이해줍니다. 나이가 들어 귀가 어두워지는 어르신들께 보청기 대신 무선 이어폰 해드릴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청각 보조 기술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애플 제품은 미국 FDA에서 보청기로 쓸 수 있게 공식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애플의 무선 이어폰이 보청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 FDA가 에어팟 프로의 보청기 소프트웨어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하면 5분간 청력 상태를 검사한 뒤 음량이 조정됩니다. Your AirPods Pro are transformed into a personalized hearing aid, boosting the specific sounds you need in real time. 삼성전자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도 보청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무선 이어폰입니다. 이어폰이 갖고 있는 기능 중 주변 소리 듣기를 선택하면요. 제 주변 대부분의 소리가 크고 선명하게 들리게 되는데 사실상 보청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외부 소리를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과 달리 주변에 필요한 소리가 증폭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무선 이어폰으로 보청기의 네 가지 핵심 기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겁니다.
본질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청기에 좀 버금가게 효과는 보였다라고 냈었던 거거든요. 그 결론을. 해당 연구는 국제 전문 학술지에도 게재됐습니다. 수백만 원대의 보청기에 비해 30만 원대의 가격도 장점입니다. 다만 고도 난청 환자에겐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보청기 역할을 하는 애플 무선 이어폰을 사려면 국내 보건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듣는 기능을 넘어 보청기 역할까지 무선 이어폰의 혁신이 또 다른 경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얼굴이 보이는데 안 기자 이건 뭡니까? 바로 갈라선 콤비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콤비로 불릴 정도로 돈독했는데요. 최근 의료 문제로 찬바람이 붑니다. 철저하게 내공이 쌓이신 분이 정말 제가 만난 적이 있었던가. 우리 정부의 기둥이시고요. 우리 의료체계는 어렵지만 아직 굳건하게. 의제 열고 하는 거는 제가 제안한 것이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도 두 사람의 호흡이 좋았다고 들었는데 무슨 이견이 있는 겁니까? 여야 의료 상황과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바로 핵심입니다. 한 대표, 국민들 의료 상황 불안해한다. 그러니 2025년 의대 정원 포함 의제를 활짝 열어 의료계와 일단 대화부터 하자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한 총리는 의료 상황 심각하지 않다며 원칙론을 고수한 거고요. 취재를 해보니까요. 한 대표가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기관 소환도 신중해달라 재차 요청한 것도 정부 측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한 대표 측은 의료계 설득에 안간힘 쓰고 있는데 참 손발 안 맞네 싶었던 거고요. 정부 측은 대화 급해도 아닌 건 아니란 거죠. 결국 이 추석 전 협의체는 불발이 됐습니다. 한한 콤비의 이견은 좁혀질 것 같습니까? 연휴 첫날인 오늘 한덕수 총리 SNS에 의료개혁 고통스럽지만 심지굳게 밀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썼거든요. 어제 의사협회가 요구한 정부의 태도 변화에 선을 긋고 강경기조 확실히 한 거죠. 한동훈 대표는 연휴 동안 맨투맨 의료계 접촉을 이어가며 추석 민심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쉽진 않아 보이죠. 어제 나온 지지율을 보면 당정 모두 뭐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나온 조사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최저치 성적표를 받았죠. 지지율 하락 원인이 뭐냐 취재해보면 당정 모두 의료계와의 갈등 장기화를 꼽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대로 가면 당정 모두 공멸, 위기감도 동일하고요. 추석 민심에서 당정이 어떤 답을 찾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데 추석 선물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 선물, 전직 대통령들에겐 비서관들이 직접 들고 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에겐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나라 걱정이 많다. 대통령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해달라는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오종식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의원이 선물을 받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 유 의원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답례품을 준 전직 대통령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엔 지역 특산물로 만든 전통주와 화장품이 담겼었죠. 이 선물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거제 멸치를 답례품으로 줬다고 하고요. 보수 유튜버들의 확성기 시위로 인한 소음 피해가 괴롭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권양숙 여사는 사저가 있는 봉하의 특산품인 봉하 쌀을 건넸다고 합니다. 최근 야당 국회의원 일부가 대통령 선물을 수령 거부하며 시끌시끌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죠. 떨어진 가족도,
떨어진 가족도 만나는 한가위에 이런 선물로 협치,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 야랑이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인 김예지 선수가 머스크의 예언대로 한 영화의 배우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을 겨누는 여성 옆으로 김혜지가 걸어나옵니다. 자세를 수정해주곤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검정 바람막이를 입은 김혜지의 모습은 지난 5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도 무심한 듯 서 있는 장면과 닮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모습을 보고 액션 영화에 캐스팅돼야 한다, 연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극찬했는데 현실이 된 겁니다. 김혜지가 킬러 역할을 맡아 배우에 도전한 작품은 크러쉬란 제목의 짧은 영상 시리즈물입니다. 함께 나온 킬러는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 아누시카 센입니다. 아누시카 센은 미국과 아시아 7개 나라 다국적 배우가 나오는 내년 개봉 예정 영화 아시아에 나오는데 여기서 킬러인 센의 스토리만 따로 빼 만든 게 크러쉬입니다. 쇼폼 시리즈 크러쉬는 어제 주요 촬영을 마치고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언제 공개될지는 조만간 발표됩니다. 김혜지는 파리올림픽 최고 스타인데 이후 명품 화보 모델로도 나서는 등 여러 방면에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님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 같이 밥을 먹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본업이 사격인 만큼 다음 달 전국체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밤까지 서울을 제외한 중부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립니다. 연휴 날씨 보시면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소나기가 잦겠습니다. 기온은 30도를 웃돌면서 습한 공기가 더해져 무덥겠습니다. 내일도 여전한 폭염특보 속에 늦더위가 기승인데요. 서울이 25도, 31도로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열기로 인해서 전국에 지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 정도인데요. 모레까지 내리는 동해안과 제주의 비는 울산에 최대 100mm 이상, 제주 산간에는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청주 26도, 부산 27도로 도심과 남해안, 서쪽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대전과 광주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잔소리 메뉴판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 갈 거냐? 취업은 했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이런 질문 할 거면 음식 메뉴처럼 돈을 내고 하라는 겁니다. 올해 추석만큼은 이런 대화 대신에 따뜻한 덕담만 나누는 게 어떨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명절 스트레스 없는 추석. 뉴스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